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가열차게 우리 음주 오락부 장관님과 함께 가열찬 2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남녀 북남 커플을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달콤달콤한 우리 북한과 남한의 러브스토리를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혹시 연애해본 적 있나요? 17살에 제대돼가지고 입대해가지고 제대돼가지고 군대를 가다 보니까 뭐 이리 정식으로 뭐 사회생활하면서 사귀진 않았단 말이야. 네네네. 학교 때 학교 때 그 몰래 그 대동강 유보도회랑 나가가지고 옆에 반 여학생이랑 같이 뭐 손이랑 살짝 잡아보면서. 아유, 그거까지요? 그냥 그렇게? 아이, 그럼 2차간 얘기도 할까요? 2차간 얘기? 아니, 이제 보니까 이제 앞에 계셔서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워낙 깨끗하니까. 워낙 깨끗하. 지금 제 여자친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근데 혹시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죠? 이것도 좀. 이거 말해도 돼? 왜 자꾸 나한테만? 아니 너무 아 이렇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 가만히 있는데 막 와서 막 좀 만나자기면서. 아 가만히 있는데 그랬다고요? 안 만나면 때리겠다기면서. 아니, 야 그럼 아예 좀 진실성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진짜요? 네.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안 된다. 가만히 있는데 이럴 수가 없죠. 좀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 방송이에요, 나세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만나자는 소리는 제가 했어요. 근데 먼저 와서 말 건 거는 우리 제 여자친구고. 그래서 말만 걸었어요. 근데는 뭐 속은 뻔하잖아. 근데 말을 만나자는 소리를 내가 먼저 꺼낸 거란 말이고. 이게 되고 근데 둘 다 뭐 서로 솔직히 말해서 둘 다 많이 굶주리다 보니까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일사천리로 그저 빗속도로 진척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대요. 아니, 아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다 사실이에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만나자 바람으로. 아니, 근데 남조선 동무와 북조선 동무가 이렇게 만나자 바람으로 뭔가 통해야 그래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라는 이러한 신분으로만도 그게 가능한가요? 비행 연습이 있었겠죠. 그럼 본인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없었죠. 아, 그럼 이참에서 한번 얼굴 좀 비춰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한번. 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잠시. 네. 아니요. 제가 여기 서 쓰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여기 와주세요. 까짓 거. 자, 좀 특이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들? 네. 자, 아, 이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너무너무. 여기 떨어지지 마시고, 한번 붙어주세요. 조금 좀 가주시고요. 야, 그 와중에 또 무슨 뭐 이렇게 팔짱까지 이렇게 살짝 끼고 막 그러십니까? 자, 저는 여기 이렇게까지 거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렇게 살짝 돌렸습니다. 야, 자, 그럼 두 분은 만났을 때, 이제 너 왔는데 이게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혹시 어땠어요? 그 뭐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이미 이렇게까지 찢었어요, 지금. 정말 좋네요. 정말, 좋네요. 아니, 남남궁녀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지. 여기 북한 여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여자친구가 남한 여자라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 원래 남남궁녀가 아니고, 남녀북남. 원래 남녀북남이에요. 어머머머. 몰라? 아니, 이거 우리 유명한 춘향이도 남쪽 여자잖아. 그 다음에 우리 을지문도 연계소문, 예? 이런 뜻 모양이 니꼭정인. 이게 다 북쪽 사람이잖아. 고구려대 사람들까지 다 파헤쳤어요, 이게. 완전. 아니, 그렇게 해도 됩니까? 맞아. 그러니까 원래 남녀북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말도 다 자기한테 맞게 고친단 말이에요. 우리 남쪽에 보니까 또 남남북녀라 해도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녀북남. 야.
이거 19분 네, 걸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남북녀라는 거. 어, 저도 인정해요. 어머머머! 뭐라고? 야. 남남북녀 인정한다고? 남녀북남. 그렇지. 어, 남녀북남. 아니. 남녀북남. 둘이서. 친구, 저 친구도 남녀북남이라잖아요. 네. 둘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또 할 수 없네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 여기서 이걸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북한 남자를 만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북한 남자요? 네. 아, 북한 남자. 좀... 인터뷰. 네, 인터뷰예요. 그럼 당연하죠. 네. 순수하고. 네. 그리고 또 은근히 로맨틱해요. 야, 네. 어, 로맨틱. 로맨틱해요. 어디가 소문내지만. 로맨틱한 한 면이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네. 거기 그래서 푹 빠지셨네요. 네, 푹 그, 빠져서 지금 헤엄쳐서 못 나오고 있어요. 헤엄쳐도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지 말라. 계속 나오지 말라. 언제까지 나오지 말라. 네네네. 아니, 자 그럼 남한 여자를 북한 여자는 그 전에 만나보셨어요 혹시? 아니, 많이 만났죠. 어,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대. 아, 근데 만나가지고 그래도 사람은 있잖아요. 좀 그게 비교를 잘 하거든요 원래. 어, 근데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근데 비교해본 결과 어떤 차이가 났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솔직한. 솔직히 말했다면 이 말하면 이쪽에 눈치 봐야 되고 또 이 말하면 이쪽에 눈치 봐야 되고 참 따분한 자리인데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또 이성적인 좀 그런 스타일이라 다 감안하고 예. 솔직히 말하라고. 그 무슨 우리 남한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 여자들이 뭐 생활력이 강하고 뭐 하는데 글쎄 어 생활력이라는 게 그리고 사회에 따라서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표현이 되는가 그 생활력이라는 게 기준이 그런데 나만해도 생활력이 강한 여자들도 많고 예 하고 내조 잘하는 여자들도 있고 예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도 있고 예 근데 북한은 그 사회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 사회 특성상 남존여비 그다음에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남한보다 조금 그런 분위기긴 한데 상대적이니까 그것도 그렇죠. 거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도 바람 피는 여자도 있고 그다음에 된장 김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깍두기도 있고 깍두기 응? 남한에도 뭐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기래요. 제 이거는 이 비교라는 게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렇다는 것만 말을 해야지 차이점은 지금 안 말했어요. 차이점? 네. 그래서 결론에는 남한 여자가 좋다 이거 그래서 만나고 계시는 그건가요? 아 이게 좀 그런 당연한 거고. 아 근데 차이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딴 세상, 뭐 딴 문화, 딴 아~ 체제, 뭐 다른 그러니까. 차이점은 많죠, 그러니까. 아... 네. 문화나 예절이나 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난 지는 얼마 되셨는지 여쭤봤대요. 두 달이요. 얼마 안 됐어요. 아, 두 달? 오늘 딱 두 달째. 엄마 두 달째예요? 네. 여섯 초고속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포즈도 하셨고 벌써. 만난 날 바로. 혹시 부모님이 아셔요? 이제 북한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아, 아직. 모르시는데 그건 네. 또 저희가 컨텐츠를 하기에 있어서 아직은 아우 죄송합니다. 네 아니 사실은 보게 되면요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체제와 그다음에 자라온 환경이라던가 이런 사상적인 거 이념적인 것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겪었다는 그 슬픔이나 고통 같은 것을 또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그런 사람들의 모든 문화라던가 이런 습성이라던가 이런 생활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을 함께 공감해주고 내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북한 사람한테는 좀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극복하고 무려 두 달이나 60일이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 북한군이 우리 한국전쟁 때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빛의 속도 비하게 되면 60일이라고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도 며칠 만에 아주 몇 번도 들어먹었을 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분이요? 대단하죠 당연히. 제가 대단해요. 아니지. 언니는 그냥 영웅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북한 남자를 만나면서 한국 남자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요즘 한국 남자들은 조금 계산? 어, 계산적이라고요? 현실적이고 좀 계산적인 면도 있는데 네. 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 북한 남자들은 아니 이분은 그렇죠. 없어요. 이분은 그렇죠. 없어요. 근데 지금 칭찬하는 거지? 네네. 아니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은 그래도 언니가 괜찮았다는 거 내가 봤을 때는 북한 남자들 솔직히 계산적이에요. 아 당연하죠. 저는 뭐 만나보질 못했지만 솔직히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친구의 남자친구도 이제 북한 남자셨는데 어 북한 남자들 아주 부류별로 깔별로 아주 별이별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아주 예 정말 자상하고 멋진 남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맨틱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마약을 하면서 이제 막 별나케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이제 밤낮이 따로 없게 트럭 운전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북한 남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예, 네, 근데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샤넬 언니가요, 아, 샤넬 언니래다 이제 채널 이름까지 나왔어. 어, 그래서 아주 그 채널 명도 그렇게 지으셨더라고요. 뭐라고 지었어요? 남녀북남 샤넬이요. 남녀북남 샤넬이래요. 나 이제, 야 완전 아주 특이하게 지으셨는데. 채널이라는 거를 약간 떨려가지고 네. 웃기게 하라고. 빠져봐요. 그렇네. 채널, 채널도 채널하고 샤넬을 그 영문자로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네. 어,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 어, 제가 좀 웃긴 거로 이렇게 로맨틱하게, 로맨틱, 이들의 그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라 그래야 돼요? 이거? 자, 요걸 함께 여쭤봤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은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네. 우리 개성님, 개성아낙님 채널 좀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요. 네. 기억 말란 김에 제 여자친구 저 남자분이랑 샤넬도 좀 사랑해주세요. 네. 뭐 저는 뭐 그저 그냥 심심하면 와보세요. 심심하면 와보세요. 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네 들으셨죠 여러분들. 아니.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북이 하나가 돼서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면 아마도 남녀 북남 이런 커플이 정말 어, 특이하고 정말 유별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인위적인 분단으로 해서 70년간이나 갈라져 살아온 이 분단 역사 때문에 남과 북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어,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신 건데요. 어찌 보게 되면 그럼 감사해야 되겠네요. 또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를 힘껏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분들의 채널을 음주 오락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유엔 어, 음주 오락부 장관, 그 유엔자는 왜 붙은 거예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그 음주와 오락을 위하여. 자, 유엔 음주 오락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남녀 북남. 커플의 그 샤넬 채널 예,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근데 그 영상을 빨리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열차게 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요거 하는데 돈 안 나가지요 우리. 네. 그래서 돈 주고 사거나 이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열차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개성 아막 채널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